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서 3월 25일 마감 기준 엔진별 계약 대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기아 K8의 주력 파워트레인으로 예상되었던 2.5 가솔린 차량의 사전 계약 대수가 약 6,600대로 그리 나쁘지 않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주력 파워트레인이라고 하기에는 전체 물량 비중의 약 20%에서 30% 정도 남짓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력 파워트레인으로 알려진 2.5 가솔린 차량의 사전 계약률이 낮아진 것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높은 연비와 세금 감면, 그리고 통행 및 주차 요금 감면은 기아 K8 가솔린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 소비자들은 2.5 가솔린 차량의 선택을 꺼리는 데에는 하이브리드의 높은 연비, 세금 감면 및 각종 혜택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많은 K7 관련 소식은 K7 킹클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시일까지 카페 회원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기아 K8 차량 가격은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 및 옵션 금액이 빠진 채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마감 기준 엔진별 계약 대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하이브리드 차량의 사전 계약률은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력 파워트레인으로 알려진 2.5 가솔린 차량의 판매 부진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불거진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이슈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대차 오일 감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엔진 오일 감소 문제는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모델을 중심으로 발생했고, 새 차에 가득 채운 엔진 오일이 금세 줄어드는 현상과 더불어 몇몇 차량은 최저치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의 경우 피스톤과 실린더 벽의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 틈새를 막고 있던 피스톤 링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그 사이로 엔진 오일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본 슬러지가 압축 링 사이에 끼어 피스톤 작동에 방해가 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엔진 오일이 계속해서 줄게 되었고,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각종 동호회 및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엔진 오일 이상 감소 문제가 제기되었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은 그랜저뿐만 아니라 K7에서도 사용된 엔진입니다. 결국 8월 말 현대기아는 그랜저 및 K7 총 89,000여대를 대상으로 무상 수리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리콜과 무상 수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자면, 리콜은 시정 기간의 종료일이 없어 사실상 마지막 한 대까지 모두 무료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리콜이지만, 반대로 기간의 종료일이 있기 때문에 기간 내 수리를 받지 못하면 소비자 개인의 사비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게 무상 수리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정도로 무상 수리보다는 리콜 조치를 통해 제조사 측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작년 8월 말 이전에 그랜저나 K7 차량을 구입하신 차주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꼭 리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리콜센터 홈페이지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아에서 밝힌 무상수리 고객 통지문입니다. 기아의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량 및 오일 레벨 게이지 정합성 평가 미흡으로
엔진 오일이 과도하게 소모가 된 것으로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고 고객에게 알렸습니다. 현대기아는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에 대해 무상 수리를 발표했지만 보증기간 만료 전까지 시간 끌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등 현대기아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있는 조치인지에 대해서 의심의 목소리는 커져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의심은 과거 세타2 엔진 결함 사건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2015년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의 핵심 문제로는 차량에 장착된 세타2 엔진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차는 미국 엔진 생산 라인의 결함을 주장하며 국내 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국산 엔진 결함 조사 결과를 앞두고 현대 기아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현대 기아는 급히 세타2 엔진 관련 리콜을 결정했으며 세 번에 걸쳐 결정된 세타2 엔진 리콜 비용은 무려 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현대 기아의 국내와 해외에서의 이중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말고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스마트 스트림 2.5 터보 엔진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사실 애초에 차량을 만들기 전부터 이 부분은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기아 K8 차량에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할 경우 지금의 판매량보다 더 높은 판매량을 보여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많은 소비자분들의 희망사항일 뿐 기업 입장에서는 기아 K8 차량에 2.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게 될 경우 기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2.5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스팅어 차량과의 판매 포지션이 겹치게 됩니다. 물론 두 차량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다르다고 하겠지만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엔진의 성능이기 때문에 엔진의 성능이 같다는 건 불필요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결코 제조사 측에서는 원하지 않은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기아 K8에 적용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경우 소폭 개선이 되어 출시가 진행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뢰입니다. 애초에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조사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기아 K8의 주력 파워트레인입니다. 하지만 만일 기아 K8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기아 K8 차량의 판매량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향후 출시 예정인 그랜저 차량의 판매량 역시 영향을 받는 등 향후 현대 기아의 전체적인 판매 실적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사실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그리 과도한 요구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차량에 결함 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경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비자를 안심시키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